아주 안정했어요? 자,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 뜻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담느냐라는 그 뜻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내가 어떤 뜻을 진짜 품느냐. 그런데 방금 우리 간증할 때. 아, 믿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안 믿긴다. 나는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겨. 그건 또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오늘 아침에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나라는 건 항상 둘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죠. 악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막 하게 하는 거죠. 응. 성령은 어떻게? 에,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을 보여줘요. 어. 그럼 이거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 7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 나는 이제 사도 바울 자기는 내가 원하는 바 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게 된 거야. 아,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던 것과 생각하던 하나님과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조건적이었어. 율법을 지켜.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제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보도록 옛날처럼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조건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 사도 바울은. 아시겠죠? 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수십 년 동안 바리새인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무선적으로 변해 있어요. 철저히 율법적으로, 네, 조건적으로.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발견했어. 근데 자꾸 나는 뭐예요?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돼. 이게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는 예수님
대로 무조건적 사랑대로 이거를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말 안 들으면 미워. 아,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몇 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개. 나는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 딱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결국은 조건적으로 화가 나고 네. 소리를 큰 소리를 치고.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와, 죽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런지. 그래서 답을 딱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다? 내 속에 거하는 나와 함께 있는 악령이다 이 말이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잖아. 네. 죄를 범하게 하는 건 누구요? 사탄이지. 결국 내가 죄를 범하고 말더라. 내 속에 있는 죄에 내가 이길 수가 없답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러니까 나는 선을,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고 싶어, 이제. 심는데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구나? 아, 악이 아직도 함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천사처럼 된 거 아니야.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 마음속에서 또 미운 생각이 들면 또 하나님이 또 나 벌 줄까 이러고 생각하고. 악이 함께 하는 거다.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 내 지체는 내 몸입니다. 내 몸에 있는 건 뭐예요? 내 몸은 세포고 세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세포 안에 있는 거는 나의 본능이에요. 본능.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는 아주 죄에 익숙해 있는 유전자야. 우리 집사람이 계란 부화시켜요. 부화시켜서 이제 병아리를 까가지고, 보면 병아리들이요, 이제 계란 깨고 나와서 한 이틀째, 삼일째 되면 털이 보송보송해지고, 색깔도 막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병아리들이 한 20마리, 30마리 되면요, 이렇게 병아리들이 내는 소리가 있어.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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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막 너무 이뻐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이뻐. 보기도 이쁘고, 요렇게 이쁘게 생기고, 요렇게 부드럽게 생겨. 요런 놈들이 속에 나쁜 마음이 있을 리가?
나쁜 마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 세상에 이것들은 선악이 뭐요? 짝이 없다. 그렇게 보여? 보이는데. 이것들도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 네. 유전자에 그게 딱 배어 있어. 잘 알잖아요, 유치원. 그렇죠. 너무너무 이쁘고 순하게 생기고 그런데 뭐요? 남의 장난감. 뺏고 쥐어 뜯고 막 하잖아요. 전혀 그럴 애 같이 생기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아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뉴 스타트 건강식 시킨다고 병아리들이 그 사료 주다가 이렇게 채소 이렇게 해가지고 착 이건 이제 이 특별한 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주 실같이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 주면요 미친 듯이 먹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 그런데 보면 참 콕콕콕콕콕콕콕 막 열심히 먹는데 근데 한 놈이 콕 집었는데 좀 긴 거. 응, 긴 거 집어서. 그러니까 콕콕콕콕콕 집다가 탁 집으니까 길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박 그런 거야. 대박 그런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즉시 토켜. 도망가. 나눠 먹기 싫다는 거지. 혼자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즉시 몇 마리가 쫓아가요. 따라가요. 그래 뺏어 먹어요. 충분히 있는데. 야, 병아리도 유전적으로 어떻게 악해.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 그런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는 아직도 누구 소관이야? 악령 소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지체라는 것은 내 몸이고 지체는 팔, 다리 뭐 이런 거 아니까 몸입니다. 몸은 세포로 그 당시에는 세포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요즘 사람이라면 내 세포 속에서 뭐 내 유전자 안에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단어도 없었으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다른 법은 뭐예요? 이게 악령의 법이야. 그렇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도다. 결국 나는 어디로 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어. 예, 네, 여러분. 그래서 그래놓고 사도바울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참 힘들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을 보면 밉고 그런 것이 뭐예요? 정상이었다고. 율법 하나님이 율법 지키라고 줬는데 안 지키니 밉지. 응. 그 버릇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세포 속에 내 유전자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이
죄가 응? 일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자꾸 나는 믿는다는 게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 안 믿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뭐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거를 로마서 7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올바로 이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뭐예요? 전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일 리가 없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 이게 이제 아주 문제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부에 이거 다시 공부할 시간이 되면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난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도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난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랬는데 믿어져 안 져. 안 지는 거야. 그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믿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주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악령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방해, 이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악착 그쳐야 된다는 거지. 애매하게 선택하면,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 에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내가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야. 아시겠죠?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 끝에, 이제 드디어, 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정말로 지금, 와, 이제 좀 믿어지네.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제 이런 변화가 오죠. 오면 그 변화와 함께 또 뭐예요? 또 방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방해는 평생 갑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표현까지 해요?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내 몸에,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박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내 육체에 가시가 찔려 있다. 그 가시는 뭐다? 사단의 사자,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의 천사,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사단의 사자죠. 그 하나님이 주셨다. 왜 주셨다? 왜 주셨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러면 너무 웃겨. 웃기면 어떻게 돼요? 웃기면 지잘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단,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하고 세 번 기도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좋을 걸 아마, 네한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뭐 한번 탁 믿으면 거룩하게 뭐 그래서 막 걸음 걷는 것도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런 내면의 싸움은 뭐예요? 계속되고 어떤 때는 아주 심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싸움이 좀 격렬해질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라? 내가 올바로 가고 있기는 있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나를 만났잖아. 그것만 해도 뭐예요?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그 지금부터 사단이 괴롭히는 거 가지고 힘들 거야. 그렇지만은 이미 천국은 뭐예요?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러니.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쭉 읽어보면 놀랍구나, 깊이 깨달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이상구 박사가 만들어내놓은 말이에요. 그렇죠?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무슨 이런 말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하는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 몸은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에요. 네. 우리 세포가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유전자들이 작동하는 그거는 다 뭐가 있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하고 똑같아. 컴퓨터도 전기 없으면 어떻게 돼? 올 스탑이야. 작동 안 해.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도 전기 제품이에요. 우리 몸만 탁 따지면 전기 제품.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전기 제품인데, 우리가 이런 컴퓨터나 이런 뭐 요즘 전기 자동차 뭐 요즘 저 자동차들도 뭐 다 알아서 하잖아. 자율주행 그렇죠.
심지어는 뭐, 저기 앞에 뭐, 한 100m, 200m 전방에서 어느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 차가 안 돼. 나는 모르는데. 그 다 전파신호로, 이 차는.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오른쪽 깜빡이를 켰구나, 왼쪽 깜빡이를 켰구나. 이런 거를 감지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한대. 내 차에 있는 컴퓨터가.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면 운전면허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온대. 뭐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가니까. 왜? 우리는 뭐만 해놓으면 돼? 주소 입력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내리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기차 비싼 차들 다 우수하거든 정말. 네. 자, 근데 그게 이제 뭐 인공지능에다가 뭐 너 다 하면 그렇게 돼?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고, 전기가 흐르면 동시에 뭐가 흘러요? 전자파가 흐른다고. 그래서 전자파가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왜 우리 몸에는? 자, 모든 전기 제품, 이것도 전기 제품, 이 전기 제품이 지금 켜져 있어. 켜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전자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전기가 통하는 모든 기계에서는 전자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파. 그 다음에 우리 뇌에 흐르는 것을 뇌파,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는 것을 심전도, 다 우리 간에서나 모든 기관에서는 그 고유의 전자파가 나와서 흘러요. 이제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근데 전자파 그러면 뭐예요?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파동.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 어떤 파동이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 파동에 따라서 우리가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린다. 아름다운 음악이 들린다. 아, 저 음악 너무 좋지. 우리 반응이 그 반응 그렇게 하죠. 그런데 뭐 초짜들이 아마 시끄러워 듣기 싫어.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소리도 음파네요. 그 파동이 좋은 음파가 나오면 정말 좋아. 근데 막, 심술궂은, 유천생이 생떼를 부리고, 여러분, 금방 우리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 유전자들이 좋은 파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컴퓨터로 찍어봐도 이 파동이 막 이래요. 이제 그런 건 우리 유전자가 싫어요. 그리고 이 전자파가 너무 강해도 유전자는 망가집니다. 자, 전자파 그러면 이런 전자파에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종류가 아주 많아. 엑스레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것도 전자파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예요. 다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그 전자파의 성질이 다 달라. 아, 성질이 전자파의 성질은 뭘로 결정되냐면 파동의 모양으로 결정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숫가에 앉아서 호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차, 바람이 잔잔한 바람이 불면 호수 표면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돼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 호수 표면이 싹 이렇고, 예. 네. 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런다고. 어. 그러니까 그게 파동, 바람의 파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파동을 쪼개 이렇게 이런 파동이면 좋죠. 그런데 폭풍이 불면 아주 폭력적인 파동이 생겨.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파도를 보면 성난 파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 뇌파, 생체 전자파 이거 모든 것도 다 그래요. 내가 화가 나면 성난 파도 같은 그런 나쁜 전자파가 흘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파동이 다 달라요. 아 하면 신경질 나는 파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껴요, 그거를. 왜? 우리 유전자가 어떤 파동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적인 파동은 우리 유전자가 좋아해. 그런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런, 잔잔한 파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약을, 어떤 거를 해도, 마음이 잔잔해지지가 않아. 그때는 이제 호숫가로 갔어. 미국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호수의 물결이 이러면 내 마음이 뭐예요? 잔잔해져.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파동이 있어. 잔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마음이 잔잔해진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사용 중에는, 핸드폰이 뜨끈뜨끈 해줘요, 안 해줘요? 오래 통화를 하면. 그때는 전자파가 강력하게 나와요. 근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유전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파예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싫어하는 파동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엑스레이. 이제 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감마레이, 엑스레이, 이제 여기는 자외선. 이게 다 전자파인데 이 주파수
파동의 그 모양과 주파수와 그 다음에 파장 이것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다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우리 유전자가 건강상 가장 좋은 파동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visible이라는 여기 이제 햇빛인데 visible. visible은 뭐예요? 볼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한 표현을 하면 가시광선. 우리가 그 빛은 빛인데 엑스레이를 아무리 쪼여도 보여 엑스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야 몰라. 우리 몰라요. 그런데 빛이 나면 아 빛이 보이는 빛 그거를 이제 가시광선이라 그러는데 가시광선도 에너지가 셀 파장 주파수가 제일 높은 색깔이 바로 이 색깔이에요. 주파수가 제일 낮은 색은 무슨 색?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색깔이에요. 근데 그 이 보라색보다 더 주파수가 빠르면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외선은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유전자를 손,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해변에 나가가지고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으면 이 피부세포에 이 자외선, 자외선이 방사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약한 방사선이지. 그 들어오면 유전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 유전자 손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멜라닌 색소야. 그 멜라닌 색소가 세포 안에서 생산돼서 까뭇까뭇한 점이 생기는 것을 잡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가시광선 그 여기는 이제 적외선 이 빨간색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색.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 속하는 주파수를 우리 유전자는 제일 좋아해. 그리고 아름답잖아. 보이고 색깔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오래 하면 거기서 너무 강력한 나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뇌종양. 양성 뇌종양.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뭐예요? 이만큼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통화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자파는 거리를 조금 둘수록 쑥쑥 약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도 결국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어떤 말을 듣는다, 어떤 음악을 듣는다, 어떤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고 있다. 자, 그럴 때, 예, 우리의 뇌파는 아주, 와, 정말 아름답다 할 때는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돼요. 자, 보시면 우리의 뇌는 이런 알파파, 알파죠,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뇌파가 이 베타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파파가 여러분 뇌파 중에 제일 좋은 뇌파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음악을 듣고 있다. 와,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오늘 설악산 가보니까 좋죠. 와, 그러면, 와, 할 때 내 뇌파는 즉각적으로 알파파가 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뇌파는 다 베타파입니다. 아, 베타파. 베타파. 근데 베타파는 알파파보다 어때요? 주파수가 더 빨라요, 늦어요? 더 빨라요. 더 빠르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파도 있긴 있어. 가끔 가다가 나와. 나오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날카롭죠. 날카롭다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까칠할 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예. 네. 이제, 이런 순간에 저런 파가 나와. 까칠한 파가.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 우리 사람들은 스트레스파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파, 또는 쉬운 말로, 더 쉬운 말로는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잡념. 그래서 우리가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저 베타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이렇게 주파수가 빠르면서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강한 에너지는 유전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제일 편안해하는 뇌파는 알파파야. 그래서 알파파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방에서 뭐 서울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아 좀 복잡한 일이 생겼다. 이제 아 골치 아픈데 이거 이럴 때는 이제 베타파가 돼버려. 됐다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 골치 아픈 생각이 어떻게? 없어지잖아, 없어지고, 와, 그렇구나. 아, 그래서 집중하고 있고, 그 집중하는 그 대상이, 그 내용이,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다. 그렇게 되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알파파로 변해. 그러니까, 알파파가, 우리 뇌파에서 알파파가 발생하는, 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 진. 아, 이게 진리야. 맞아. 그 다음 뭐요? 아,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선이구나. 아, 그분이 나한테 그런 선을 베푸셨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알파파가 돼. 그 다음에 미, 아름답다.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때는 알파파가 돼. 그러니까, 진선 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라고 부르잖아. 왜 생기냐? 유전자가 좋아하는 에너지야. 근데 그것은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뉴스타트의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로 들어오면 우리 뇌파가 변해. 베타파였던 뇌파가 어떻게? 진선미 생기가 탁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아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도 날 수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알파파가 탁 되면서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는 물질을 조절, 물질을 지배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 이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에, 자,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면 맞는 말이 될까?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그걸 다시 거꾸로 하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악령의 에너지가 나에게,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 좀 믿고 싶은데 뭐예요? 믿지 못하도록 내 팔을 악령이 교란시키는 거야. 왜? 악령의 에너지로, 그 영적 에너지로 내 팔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 잡념이, 내 뇌를, 내 팔을, 베타파로 만들어서 나를 집중이 안 되고 짜증나고, 아, 이 생각 저 생각, 아이 뭐 내 머리 속이 복잡해, 아 힘들어 죽겠어, 어 이러다가 뭐예요? 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복잡하던 머리가 어떻게 돼? 그런데 우리 유전자는 결국 전자파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파를 잘 어떻게 해야 돼? 알파파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파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더 부드럽네. 뭐 그렇죠? 알파파보다. 그런데 이런 파는 수상한 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파는 이제 시타파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파는 파가 내 뇌를 지배하게 되면 나의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돼 버려요. 그냥 뭐요? 뭐 요즘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 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리지 말고, 좋은 음악, 좋은 말씀, 아름다운 뭐예요? 그,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그 아름다운 경치, 그렇죠? 그거, 탁 해서, 참, 보면 그 배경 음악과 함께 그런 거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요즘. 뭐,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진실되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정말 선한, 선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면 돼. 그러려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영상들 너무 많아요, 요즘. 그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내 뇌파, 베타파든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는데, 이제 그 여러분 체면술 있죠? 체면술. 체면술사들이, 아, 체면술 혹시 걸리고 싶으신 분들 나와보세요. 그런데 절대 나가지 마세요. 나와가지고, 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체면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 또 체면 또 걸려, 한번 걸려볼까?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나의, 내가 가진 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내 마음, 내 생각을 다른 인간이 조절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조절권을 내준다는 것은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면 술사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열 명이 동시에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데 자는 게 아니야. 딱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는 못 들어. 못 들고 누구 말만 들리게 자기를 체면을 건 체면 술사의 말만 들려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들려. 뭐 자는 기분이야. 응.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체면 상태에 딱 들어간 순간이 이런 뇌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명상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주 막 너무 너무 황홀하고 막 어떤 때는 막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내가 내 자신이 자기 체면을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그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요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빠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하면, 영화 배우, 요즘은 막 이쁜 탤런트들 배우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마릴린 모노라는 여자 배우와 내가 같이 자고 싶다. 그거를 선택하죠? 그러면 마린 몰로가 나타나 안 되니까. 진짜요? 예. 네. 나타나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누구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악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자기 체면이라 그래. 무서운 시대입니다, 요즘. 응. 그래서,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탁 나타났어. 탁, 윙크를 탁 하면서. 내 앞에서 옷을 벗는다니까. 그럼 나는 아주 완벽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섹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독된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악령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주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약적으로 끌고 가. 영적. 여러분. 이형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뇌파는 결국 누가 조절하는 거요?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는 항상 알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파파를 탁 해주신다고. 왜냐하면 알파파는 내 자신의 판단력, 이성적 판단력은 더 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석해지고 사고가 아주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시타파 이쪽으로 가면 멍이야 멍. 아무나 나를 지배해도 돼.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진선미의 뜻, 진리, 이야,
이건 정말 진리다. 내가 뉴스타트에 너무 잘 왔다. 이런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다니. 이런 것을 새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 파가 알파파가 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 알파파가 쫙 돼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유전자는 아주 활발하게 회복해요. 뭐, 소방관 아저씨도 신나고, 수리공 아저씨 다 나와가지고 유전자 쫙 회복시키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알파파 때. 베타파 때는 그게 방해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마파가 되면, 이제, 기절해, 마로, 뭐 이랬었고, 완전히, 그러니까, 뭐,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린다. 이런 건 다, 그 뛰어내릴 순간에는 뭐예요? 다 까마파야.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악령이. 뛰어버려, 죽어버려. 에이! 죽지 뭐. 이렇게 자기를 악령에게 팔아 넘기지를 말아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죽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철저히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긍정적인 뜻. 용서하자, 이해하자.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어서 신경질 나, 안 나? 나죠. 그럴 때에도 신경질이 난다고 내버리지 말고, 나도 옛날에 급할 때 많이 그래 봤지. 이 사람도 급한 모양이구나. 먼저 가시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예. 네. 그러면, 내 뇌파가 베타파나 감마파라는가. 그건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먹을 쥐고, 이 새끼야! 막 난리를 치고, 막 따라가고, 뒤에서 받고, 막. 그래봐야 좋은 건 뭐 있어요. 그렇죠. 수리비나 물어줘야지. 결국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야. 결국 우리는 나의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정말 진선미, 이 좋은 쪽에, 긍정적인 쪽에 영, 하나님의 영의 영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자,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보내시면 우리의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가 되니까 유전자는 회복해서 내 질병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왜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지 확실해졌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 한국 사람들이 다 알면 참 좋겠죠? 네. 그럼 다 핏대 안 올릴 거고. 근데 이게 꼭 아파야만 여기 오는 거야.
그 요즘은 아파도 잘 안 오니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땜빵질만 하려고 그래. 그렇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면 되지 뭐. 뭐예요? 약 주면 땜빵질이지. 그렇죠? 유전자가 회복된 거 아니잖아. 내 뇌파가 알파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를 지금 않는 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수면파입니다. 수면파. 이제 이 수면파, 델타파가 돼요. 델타파가 되면, 여러분, 나는 지금 운전 중이야. 운전 중에도 델타파가 되게 안 되게? 돼요. 나는 지금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어? 나는 안 자고 싶어. 나 빨리 도착해야 돼, 지금. 10분이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돼. 안 자려고, 꼬집고, 예. 해도 어떻게 돼? 델타파가 촤악 오면 꼴깍 졸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지금 자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너는 지금 자야 돼. 너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해 지금. 그럼 하나님이 델타파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 왜? 꼬박 졸았는데, 딱 보면, 사고 안 나도록 만큼 졸게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쉼터가 있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서 잠깐 자야 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10분 빨리 가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뭐예요? 지금 바로 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유전자는 철저히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어요. 뉴 스타트를 선택했다는 말은 나는 어느 쪽을 선택했다? 그렇죠. 나는 긍정적인 쪽을 선택했고 긍정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선을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은 바로 결국은 사랑의 길이야. 사랑의 길.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체면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를 추구해야지. 그 돈이나 권력이나 체면, 그렇죠? 명예나. 이거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지금 바로 좀 휴식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이 델타파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 그 쉼이 없이 계속 이 베타파가 되면 너무 베타파가 오래 이 알파파로 되는 시간이 없이 너무 베타파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돼?
그때 이제 공황 장애 같은 게 생겨요. 우울증. 예.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이라도 조금만 쉬어줘도, 조금만 잠을 좀 자줘도, 그거로 장애증으로 찰가닥 하면 내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델타파를 만들어서 나를 자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델타파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공감하고 찾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철가닥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아주 우리는 선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히 암 환자로서 암과 투병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절대적으로 매 순간마다 알파파를 유지하자.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는 옛날에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요즘 휘파람 하도 안 불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네요. 그 다음에 휘파람 아니면 흥얼거려야 돼. 그렇죠? 이러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베타파가 알파파로 들어가.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내가 강력하게 선택하도록. 그래서 안 그러면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악령과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하나님 쪽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알파파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선택의 신호를 자꾸 보내야 돼. 그게 휘파람 부른 거고, 특히 찬송가 부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싸워서 알파파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